노수진 의원님 빨리 와서 앉으세요. 잘 잡아요. 유영민 의원 남의 이름 들러붙지 마. 노수진 의원님 조용히 해. 앉으세요. 장관하지 말고. 바로 하겠다는 거예요? 저 지금 뭐 도망 처리하겠다는데? 들어오세요. 여러 공청이 있으면 공청이 하시고 절차 위반하면 안 돼요. 네. 우리 변호사님 다 직권 남용 다 고발할 거예요. 조정위원회는 안건에 대한 조정안을 재적 조정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으로 의결한다. 이 경우 조정위원장은 의결된 조정안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보고한다. 권력 잡으니까 권한 게 없어요. 민심이 무섭지 않아요. 네,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이렇게 날치기 하면 안 돼요. 382회 국회 정기회 제14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. 지금 대선은 됐고 여러분들 다 국회 선진화법 위반입니다.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상정하겠습니다. 공수처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장을 맡으신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사람들이 이게 말이 되냐고. 법을 조용히 해주세요. 조정이 안 됐다니까. 조용히 하시라고요. 조정이 안 됐다니까. 법사위원장 되니까 보이는 게 없어.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5건을 14안 위반이한 4건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다음은 예, 법안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. 토론하실 분 없으십니까? 예, 국민의 전주의 의원님, 예, 그 5분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. 5분 시작해. 안건 조정위원회에서 오늘 회부된 안건은 조정에 완결되지 않았습니다. 토론을 진행할 상황이 아니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. 아닙니다, 위원장님. 토론을 종결할 게 없어요 지금. 토론을 할 수 없잖아. 예, 이 법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들은 기립해 주십시오.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기립해 주십시오. 예, 과반 찬성으로 법안이 의결되었습니다. 왜 그러세요? 왜 주선을 막아요? 아니 발언을 줬잖아. 왜 주선을 전화를 줬잖아. 정신 차리세요. 자기야 용아. 의원 되니까 세상이 안 무섭지. 의원이 이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. 법이 무섭지 않습니다. 절차 얘기하다가 진짜 세건에 대한 공수처법 이 의결에 앞서서 그 비용 추계를 생략하는 의결을 했어야 하는데 워낙 그 저 옆에서 이렇게 그 시끄럽게 하셔서 제가 그 이 생략을 했습니다. 윤호중 위원장이 책임지고 청와대가 책임지고 민주당이 책임지고 법사위 알아서 하세요. 더 이상 우리를 덜렁이 채우지 말라고요. 이런 법사위 할 필요는 없어. 네? 국회의원 나가버리기. 인간도 아닌 사람들하고 뭔 대화를 하는 거지? 마음대로 못해요. 더 이상 차이가 없어 이제. 네, 국민의힘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.